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없는 보전관리지역의 토지를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어 목적지 앞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며 마을과 2km 정도 떨어져 있어 간섭과 텃세 걱정 없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분에게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공유림 80만 평 정도가 목적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목적지 앞으로는 골로달지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는 오늘 물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이반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3시간 정도, 대전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2시간 20분 정도이며 광주에서는 3시간 30분, 부산에서는 2시간 40분, 대구에서 목적지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청송 IC에서 내려 31번 국도를 타고 진부면을 거쳐 목적지가 있는 이반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청송 IC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27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청송 읍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31분 정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진부면 소재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6분, 이반면 소재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요금 4,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흥구 교차로에서 2.5km 정도 차량 2분 거리에는 노달리 마을이 있습니다. 목적지 가장 가까운 마을로 노달리 마을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목적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목적지까지 1.8km 정도 차량 7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자마자 우회전을 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며 노달교 다리를 지나 30m 지점 마을 진입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셔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버스 정류장 지나자마자 우회전하라고 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노달교 다리를 지나 30m 지점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가 정면으로 보이는 도로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적지까지 1.7km 정도는 도로폭 2에서 3m 정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중간중간쯤 넓은 구간이 있어 마주오는 차량을 비켜나갈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도 농막이 보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전봇대가 목적지 가장 가까운 전봇대로 마지막 전봇대에서 목적지까지는 6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지에 전기를 설치하려면 마지막 전봇대에서 목적지까지 전봇대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전봇대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 정면에 보이는 저수지가 목적지 남서쪽 80m 지점에 있는 노달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에는 물풀이 자라고 있으며 물속에는 고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 앞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어 오늘 물건은 낚시까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면으로 목적지가 접한 도로이며 목적지 옆 인삼밭 앞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방금 진입한 도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차가 된 곳에서 목적지까지는 110m 정도, 걸어서 대충 1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로 좌측으로 목적지 옆 인삼밭이 있으며 우측으로는 구거가 있지만 물은 거의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달리 마을에서 목적지까지는 1.7km 정도로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 마을 사람 텃세와 간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봇대와 목적지까지 거리는 600m 정도로 전기 인입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며 농작물 재배는 저수지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거주하신다면 관정을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무척 불어 영상 녹화 시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갔네요. 현장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바람 소리도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으니 바람 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카카오 맵 지도와 함께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오늘의 주인공 물건 토지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계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는 경계망 좌측도 물건 토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남서쪽 토지 경계 시작되는 시점으로 여기서 카메라를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목적지 주변으로 공장, 창고, 축사 같은 혐오 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물건은 해발 225m 위치한 숲속의 청정지역으로 산세가 좋아 자연인이나 주말마다 힐링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이 물건 토지 중간쯤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동남쪽, 목적지 뒤 임야는 서북쪽으로 임야 및 울타리만까지 경계로 보여집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임야는 영양군 소유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임야 앞 울타리만까지 거리는 대충 25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물건 토지는 파, 고추, 무, 배추 등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대충 경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타리망이 있는 부분이 물건 토지 경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맵 지도를 봤을 때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망 끝이 좀 옆으로 물건 토지가 좀 더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맵 지도 따라 좀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북동쪽 끝지점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밑으로 도로 포장이 넓게 되어 있어 자동차를 가지고 오신다면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좌측은 구거지의 구거가 되겠습니다. 구거에 계곡물이라도 조금 흐르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은 전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우측 시멘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물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타리만 끝이지면서 카메라를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어때요? 요정되면 자연이 땅 아니면 주말마다 힐링 공간으로 충만하지 않나요? 오늘 물건은 도로를 100m 정도 접하고 있으며 폭은 10에서 2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 토지 뒤편에 있는 임야는 공유림으로 영양군 소유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영양군 소유의 임야 80만평이 목적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나 주택을 건축한다면 산을 등지고 남양이나 동남양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늘 물건은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는 위치로 부담없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에 임산물을 재배한다면 오갈피, 산초나무, 두릅, 복분자, 산딸기, 도토리, 구절초 등이 가능합니다. 토양 깊이는 30에서 60, 토성은 양토로 나오고 있으며 토지 지형 고도는 225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론 영상을 보면서 목적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해발 300에서 400m 정도 되는 임야가 보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임야는 대부분 영양군 소유의 임야로 면적은 8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형 토지 모양의 오늘 물건은 평지에 가까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접한 도로는 폭 3m 정도 시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어 목적지 앞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로 좌측 구거가 있지만 현재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지 남쪽 80m 지점 노달 저수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부근으로 임야지대 농경지지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옆 인삼밭 위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옆 인삼밭 저수지 위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포장은 목적지 북동쪽 끝지점 앞에 있는 큰 나무까지만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 옆으로 농막 한 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늘 물건 요정되면 자연인 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토지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으로 주택이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남양이나 동남양으로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토지 경계로 상당히 그리기 어려운 부정형 토지 모양으로 대충 그린다고 그렸는데 실제 사용하는 토지와 좀 어긋나 보입니다. 오늘 물건은 보전관리 지역에 지목은 유지, 토지 면적은 210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63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형 고도는 225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지 길이는 117m 정도, 폭은 13m, 25m, 8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계와 길이는 실제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토지 모양과 많이 어긋나 보이므로 혹시라도 정확한 토지 경계가 궁금하시면 측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토지 경계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물권 토지는 41번지가 되겠으며 물권 토지가 접한 505번지는 국유지의 도로, 503번지는 국유지의 국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성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성지도를 보면서 공유림 80만평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목적지가 되겠으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공유림 80만평 위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주변으로 대부분 영양군 소유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 재배할 수 있지만 전기는 목적지 남서쪽 600m 지점에 있는 마지막 전봇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전봇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봇대 설치 비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 인입 비용은 200m까지 기본 요금으로 마지막 전봇대와 목적지 중간쯤에 있는 토지 주인을 잘 설득하시면 기본 설치 비용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전기 인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31번 국도가 되겠으며 31번 국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목적지까지 진입하였습니다. 도로 2차선에서 목적지까지 파란색으로 표시한 1.7km 정도는 도로폭 2에서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가장 가까운 노달리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있으며 마을회관 앞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7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이용 계획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이반면 노달리 41번지, 지목은 유지, 면적은 2106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한다면 637평 정도, 지역지구 등은 보존관리지역, 수도법으로 공장 설립 승인지역, 상수원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지라고 하지만 오늘 물건 현황은 유지가 아니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8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주소와 물건 종류 그리고 토지 면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3,508만 2천원, 현재 1차, 2차 유찰되어 3차 진행 중에 있으며 최저가는 1,7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확인해보니 낙찰받으면 제한 물건은 모두 소멸하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